A는 루트 5일 때 A 빼기 A분의 1은 A의 몇 배냐? 그러면은 요게 뭔지부터 구해야 돼, 요게. 이게 뭐냐? 그러면은 A 빼기 A분의 1. 그러면은 A가 루트 5니까 루트 5 빼기 루트 5분의 1을 구하라 이 얘기야.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거 유리화하겠지, 유리화. 그러니까 유리화시키면 루트 5 마이너스 분모 분자에다가 이거 루트 5분의 1에서 분모 분자에다 루트 5를 곱해. 그러면 루트 5 마이너스 분모는 5가 되고 분자는 루트 5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 이제 루트 5 나왔으니까 통분을 하는 거야. 통분. 통분하면은 이거는 5분의 5 루트 5가 되고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를 하니까 뭐가 되냐? 5분의 4 루트 5가 되는 거지. 5분의 4 루트 5. 5분의 4. 그러면 몇 배냐? 5분의 4배네. 5분의 4배. 1번이지, 1번. 1번. 5분의 4배가 되는 거지. 루트 5의 몇 배냐? 5분의 4, 5분의 4 루트 5니까 5분의 4배가 된다. 그 다음에 12번. 2루트 5는 루트 A, 루트 98은 B루트 1때 A 더하기 B 값.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거는 2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A 값 나오겠지. 그럼 2를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2가 안으로 들어가면 4가 돼서 들어가는 거야, 제곱하니까. 그러니까 5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그럼 루트 20. 그럼 요게 A가 되겠네, 그치? A가 20이네. 요놈 보자, 요놈. 그 요놈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98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네, 거꾸로. 그럼 루트 98은 49 곱하기 2라고. 49 곱하기. 그럼 49는 밖으로 나가잖아, 요거. 7의 제곱이니까 7로 나가는 거지. 7. 그러니까 7루트 2가 돼. 또 루트 쪄버렸네. 7루트 2가 돼버려. 7루트 2가. 그래서 B가 뭐가 되냐? B가 7이 되는 거야. 7. B. 그러니까 B가 7이다. 7. 그러면 A 더하기 B는 27이다. 27. 3번이 어딨어? 3번이다. 다음 13번. 루트 2는 A. 루트 3은 B일 때 루트 150을 AB를 사용하여 나타내. 이건 가장 간단히 해야 돼. 일단 간단히. 간단히 해야 돼. 간단히 한 다음에 인수분해. 그럼 루트 150은 이거는 25로 되지, 25. 그러니까 25 곱하기 6이라고, 25 곱하기 6. 그럼 25는 밖으로 나가잖아. 5루, 그치? 5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5 루트 6이 되는 거야. 5 루트 6. 그러니까 루트 6 소인수분해. 그럼 소인수분해하면은 루트 6은 2 곱하기 3이라고.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돼.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2가 A라며. 루트 3의 B라며. 그 답이 뭐가 되냐? OAB가 된다. OAB. 그래서 2번이다. 2번. 다음 14번. 14번 보면은 이거 문제가 조금 좀좀 쓰레기 듯한 느낌이 드는데 루트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A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A란 얘기야. 루트 2a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a야. 근데 곱하기 루트 12는 2루트 3이지. 2루트 3. 이게 얼마다? 72. 그랬을 때 a값. 요 루트 2a를 루트 2 곱하기 a로 썼어. 약간 이제 좀 문제가 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부터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해보자. 차근차근. 자, 먼저. 요 루트 3하고 루트 3하고 있지. 여기. 그다 곱하기니까 뭐 곱하기니까 뭐 순수에 상관없이 곱해도 돼. 그럼 루트 3하고 곱하면 3이 되지, 3. 3이 된다. 3이 돼. 3. 그다음에 루트 2하고 루트 2 곱하지. 그럼 뭐가 돼? 2가 되지, 2. 그다음에 A하고 루트 A 곱하기 루트 A가 있지. 그럼 뭐가 돼? 루트 A 곱하기 루트 A 하면 A가 되지. 왜냐면 A가 양수라고 그랬잖아. 양수. 양수라 했기 때문에 그냥 A로 쓰면 돼. 그 다음에 2가 남지, 여기 2. 그러니까 이걸 다 곱하면은 72란 얘기야, 72. 72. 그러면은 3 곱하기 2 하면 6. 6에다 2 곱하면 12. 그럼 A가 얼마면 돼? 6이면 되네, 6. 답이 그래서 3번이다. 3번. 그 다음 15번.
15번. 아, 또 나왔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15번. 아,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정사각형을 수직선에 그려놓고 무리수 찍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아까 좀 전에 이랬었지. 좀 전에. 만일에 이제 여기 두칸두칸 나가지고 여기 그두칸두 칸.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있어. 가로 두 칸, 세로 두 칸. 아니면은 가로 세 칸, 세로 세 칸. 이런 상태에서 이걸 구하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딱 내려. 마찬가지 여기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니 맞지? 그다음에 아이 뭐 잘못 그렸대.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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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지워 지워 지워. 에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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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세칸 가로 세칸 세로 세칸 세로 세 칸, 가로 세 칸.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이걸 그린다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정사각형 그려놓고 요걸 찍는 거야. 찍는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요 길이 구한다. 요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 요 길이. 그러면 이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로 두 칸, 세로 두 칸이면 요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2다. 가로 세 칸, 세로 세칸 하면 뭐라고? 루트 5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날 수도 있어. 이거 하나 내버려, 하나. 하나 내버리고 대각선도 하나야.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리냐, 이거. 이건 요거야, 요거.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원래 이거야, 이거. 요거. 원래 이렇게 된 거거든? 원래?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거 하나 구하는 거, 요거. 이해돼?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요 하나 길이면 뭐니? 루트 2가 되는 거, 루트 2. 루트 2. 그치? 루트 2. 그리고 지워가지고 요한 칸, 그러니까 사각형을 하나만 그린 거야, 하나만. 사각형을 하나만 그린 거다. 근데 이거를, 좀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긴 있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은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피타고라스의 정리. 요게 한 칸이고, 요게 한 칸이잖아. 그요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은, 루트,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그래서 2가 돼, 루트 2. 루트 2가 된다. 루트 2.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요런 거. 요런 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제, 요렇게 될 수도 있어, 요렇게. 요거. 요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만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만. 그러면은 가로 두 칸, 세로 한 칸이거든. 그러면은 이 길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가 2고 1이니까 여기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야. 그래서 뭐가 되냐? 루트 5가 돼.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루트 2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된다. 루트 2.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된다. 자, 그러면은 루트 2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P점 보자. P점. P는 어디서부터 시작해? 0에서부터 시작해. 0에서. 0에서부터, 자, 이 길이는 얼마나 루트 2라고? 0에서부터 어디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제 왼쪽이니까. 따라서 P점은 뭐가 되냐? 0 빼기 루트 2.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돼. P점은. 자, Q점 보자. Q점. Q점 어디서부터 시작해? 1도 1에서부터 1에서. 이래서 요 길이는 얼마야? 루트 2.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지. 오른쪽은 플러스지. 그래서 1에서 오른쪽 방향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P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Q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근데 구하는 게뭐 A제곱 B? 아뭐 이런 걸. 그러면은 A제곱. 그러면 A가 이제 P점이니까 구하면은 a제곱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a제곱 b. 그러면은 a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b 하라는 얘기네. b는 1 플러스 루트 2. 요거 하라는 얘기네. 요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하면 2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구나. 그러면 2를 곱하면 2 플러스 2 루트 2가 되네. 답은 4번이다. 4번. 4번이다. 4번. 야 이거
좀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더 정리를 하자. 정리하면은 시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시험에 이렇게 날 수가 있어. 어떻게 날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야. 사각형을 이렇게 여러 개 그려줘. 여러 개 그려줘가지고 여러 개 그려줘서 뭘 구하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놓고 요한 변의 길이를 물어봐.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요한 변의 길이 이걸 찍는다고 이렇게 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면 요한 변의 길이 얼마로 루트 2. 그러니까 가로 두 칸, 세, 요거는 세 칸, 세 칸이지. 두 칸, 두 칸이면 루트 2고, 세 칸, 세 칸이면 루트 5가 되는 거지, 루트 5. 이렇게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요 문제처럼 사각형을 요 하나만 낼 수가 있어요, 하나만. 사각형을. 그럼 봐봐, 여기에서. 그럼 요 왼쪽, 요 그림을 보면은 요 얘기란 얘기, 요거만 낸다는 얘기야, 시험에다가 요거. 사각형 하나만. 그럼 뭐가 돼, 루트 2? 그럼 요거 낼 수만 있어. 요거 요 이렇게도 낼수 있어. 이렇게 되면 뭐라고? 루트 5. 루트 5. 사각형에 이렇게 두개 들어가면 루트 5가 돼. 루트 5. 굉장히 중요하다. 사각형.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날지 몰라. 요 하나만 띄어서 낼지 전체 다 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루트 2 아니면 루트 5니까. 그 다음에 16번. 공중에서 물체를 놓았을 때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연학화 운동이라고 하며 물체가 t초 동안 떨어지는 거리를 s m 라할때 t는 루트 4.9분의 s의 관계가 있다. 높이 58.8m인 위치에서 물체를 자연학화시킬 때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58.8m 위치에서 떨어졌을 때 시간. 시간은 뭐라고? t. 그 58.8인 위치는 뭐야? 높이지 높이. 그러니까 S가 되는 거야, S. S. 그 공식 있잖아. T를 구하려면 T는 뭐라고? 루트 4.9분의 S라고. S가 얼마? 58.8이다. 이걸 구하란 얘기야, 이거. 이거. 그러면은 이게 뭐가 돼? 4.9분의 58.8은 49분의 588이지? 그럼 12가 되네, 12. 12 맞지, 12. 따라서 뭐가 되냐? 2루트 3이다. 답이 3번이다, 3번. 나누기 못하는 놈 없겠지? 17번. 루트 5를 a라 할 때, 루트 0.008을 a에 관한식. 이런 거 나오고 어떻게 한다, 먼저? 분수를 나타낸다. 분수.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간단히 한다. 그다음 어떻게 한다? 소인수 분해. 그럼 답 나온다. 그럼 분수를 고치자. 루트 0.08은 1000분의 8이네. 아, 이게 1000분의 8 그러면 1000이 밖으로 안 나오는데. 그치? 1000이 밖으로 안 나오잖아. 그럼 1000은 밖으로 안 나오고 루트 1000은 루트 100 곱하기 10이라고, 루트 100 곱하기 10. 그래서 10루트 10이 돼, 10루트 10. 10루트 10. 루트 1000은 루트 100 곱하기 10이니까 10. 그럼 뭐냐면은 10루트 10분의 루트 8이 된다는 얘기야. 루트 8. 아, 그러면 루트 8도 저기 간단히 할수 있잖아. 아무튼 이제 분수로 고쳤고, 이제 간단히 하는 중이야, 간단히. 그러면은 10 루트 10분의 루트 8은 뭐가 되냐? 루트 8? 4. 2루트가 되냐? 2루트 2. 2루트 2. 그럼 약분이 더블로 되네, 약분이. 약분이 더블로 되네. 이렇게 약분 되고 또 이렇게 약분 되네. 그러니까 약분하면 여기는 5가 되고 5가 되고 분수도 5루트 그 뭐냐? 5 루트 5분의 1 되는구나. 5 루트 5분의 1. 아, 5 루트 5분의 1. 이렇게 약분이 되네. 자, 그러면 이제 다 했네. 다 했네. 뭐냐? 아까 루트 5가 2라고 했잖아. 루트 5가 2. 그러면 5는 뭐냐? A를 제곱한 거지. A를 제곱하고. 루트 5는 A잖아. A.
따라서 뭐가 되냐? A에 관한 식. A에 관한 식. 그러면 A 세제곱분의 1인데, 아, 이거 문제 답을 보니까 이런 게 없잖아. 아이고, 유리화네, 유리화. 아, 그러면 없으니까 유리화란 얘기네, 유리화. 그치, 유리화. 유리화하자, 유리화. 그러면은, 아, 5 루트 5분의 1에다 유리화시키면은 분모에다가 루트 5 곱하고 분자에다가 루트 5를 곱하면 된다. 그러면은 분모는 10분의 루트 5가 되네. 10분의 루트 5. 아니, 지금 25분이구나. 25. 5 곱하기 5니까. 5 곱하기 5니까 25가 되지. 25. 따라서 25분의 A가 되네. 답이 그래서 5번이다. 5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분수로 만들어주고 간단히 하고, 여기서는 소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네. 간단히 해버리니까 그냥 소인수가 나와버리지. 여기서 이제 유리화가 있었다. 유리화. 그러니까 유리화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18번. 밑변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 플러스 루트 2와 루트인 직육면체가 있다. 이 직육면체 부피가 2일 때 높이. 그럼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부피거든. 이게 얼마라고? 2라고. 2. 그럼 가로가 1 플러스 루트 2라고 했어. 가로가 곱하기 세로가 얼마? 루트 2 곱하기 높이 구하라고 이제 높이. 아무튼 다 곱하면 얼마라고? 2라고. 그 높이 구해라.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놈을 구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기면 되지. 넘기면 된다. 그러면은 자 곱하자. 그럼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2라고 하면은 루트 2 플러스 2가 되지. 루트 2 플러스 2 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면은 2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항시킨다. 이항. 넘기면 어떻게 되냐? 높이는 넘어가면 분모가 돼.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2분의 2가 된다. 루트 2 플러스 2분의 2. 아, 그런 게 없잖아. 지금 1, 2, 3, 4, 5번 중에. 그럼 뭐 하는 얘기? 이거 유리화란 얘기야. 유리화. 유리화.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하는데, 요게 이제 앞에가 루트이고, 뒤에가 2. 뒤에 게더 크지? 뒤에 게더 커. 그럼 자리 바꿔. 자리 바꾸자. 자리. 그래서 2 플러스 루트이라고 쓰자. 자, 2 플러스 루트이라고 쓰고, 그러면 이제 유리화 하는 거, 유리화. 그럼 유리화 하면은 2 마이너스 루트 2. 그 분자에다가도 2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는 거야. 곱한다. 그러면은 분모는 이제 이거 곱셈 공식 2번. 그래서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분의 루트 2 제곱분의 2 가로 열고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지. 아, 그러면은 분모는 뭐가 되냐? 4 빼기잖아, 4 빼기 2. 아, 4 빼기 하면 2잖아, 2. 그러면 2분의 2 가로 열고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약분됐으면 없어져 보네. 그럼 남는 건2 마이너스 루트 2만 남지? 2 마이너스. 그 답이 1번이네, 1번. 1번이 된다. 다음 19번. 루트 3은 A, 루트 5는 B라 할 때, 루트 108 나누기 루트 75. 야, 그러면 이거 루트 108부터 바꿔줘. 루트 108은 36 곱하기 3이거든? 그럼 뭐 6루트 3이다, 6루트 3. 그러면 루트 75는 25 곱하기 3이야. 그러니까 뭐냐? 루트 75는 5루트 3이야, 5루트 3. 5루트 3. 알았어? 그러니까 6루트 3 빼기 5루트 3이네. 6루트 3 빼기 5루트 3. 그러면은 6루트 3 빼기 5루트 3을 AB로 나타내야 돼. AB.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소인수분해해야 돼. 그러니까 소수가 아닌 거 하나 있지. 6. 6. 그 6은 뭐냐? 2 곱하기 3이야. 2 곱하기. 그러니까 소인수분으로 다 나타내. 소수로. 그 6은 2 곱하기 3이라고. 2 곱하기. 아, 지우자. 2 곱하기 3으로 바꿔주자. 2 곱하기 3. 6은 이제 2 곱하기 3이라고. 2 곱하기 3.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3 빼기 5 루트 3. 이것도 5 곱하기 루트 3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 3이 얼마라고? A. 아, 그럼 A.
요것도 A. 그다음에 아까 저기 3. 3은 뭐냐면은 루트 3이 A니까 이건 A제곱이 되겠지. A제곱. 그다음에 5는 루트 5의 제곱이니까 이거 B의 제곱이 돼. B의 제곱. 아, 그럼 다 했네. 뭐냐? 앞에 거는 2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니까 2A 세제곱이 되고 빼기 A제곱 곱하기 아니 B제곱 곱하기 A지. 그러니까 A, B의 제곱이 되는 거지. 답이 그래서 1번이다. 1번. 그다음에 20번. 이것도 아까 했던 문제 같은 건데.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때 AB가 31일 때 값을 구하는 거야. 아, 이것도 참, 아, 진짜. 그러니까 AB가 나오게끔 요식을 고쳐라 이거야. A 곱하기 B가 나오게끔. 그러면 어떻게 해야 A 곱하기 B가 나오냐? A를, 여기서는 A를 집어넣는 거지, 이 안으로. 여기서는 B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지. 그래야 A 곱하기 B가 나오겠지. 어떻게 나오냐? 루트. 분모는 이제 A가 되는 거고, 요 A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A 제곱이 돼. 곱하기 A 제곱. 그 안에 있는 거는 2B가 나오고. 그대로 있는 거. 그다음에 빼기. 그것도 마찬가지. 분모는 8b인데 b제곱이 안으로 들어가. 그럼 뭐가 아니 b가 안으로 들어가. b가 안으로 들어가면 곱하기 b제곱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a 있고. 그러면 뭐가 되냐 이거? 약분 되잖아, 약분. 약분해 가지고 루트 2ab가 돼. 빼기. 그 루트 약분 돼 가지고 8분의 AB가 돼. 8분의 AB. 그러면은 아까 AB가 얼마라고? 32. 32라고. 32. 그러면은 뭐가 되냐? 루트 2 곱하기 32니까 64 빼기 루트 8분의 32니까 4가 되지, 4. 따라서 루트 64는 얼마? 8. 루트 4는 얼마? 2. 그러니까 8 빼기 2네. 답은 6이다. 6. 1번. 21번부터 좀 쉬었다 하자.